이제 계속 네.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건데 오늘 법무부에서 자세하게 좀 해명을 내놨거든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요. 네.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모든 감방에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애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. 예. 또 여러 명이 또 같이 있는 때는 뭐 폭행이랄지 그런 게 올 수 있고 또 혼자 독방 수감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그런 경우가 있죠.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불을 소등하지 않아요. 근데 그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제 잘 때는 어떤 그 불빛의 세기를 좀 낮춰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수면등 뭐 그런 그렇죠. 수면등 자체는 아닐 거예요. 예. 수면등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맨 룩스해가지고 세잖아요. 예. 그러면 약간 조명을 좀 다운을 낮추겠죠. 네, 조명을 예. 좀 다운 시킨다고 하는데 좀 뭐 이거와 관련된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. 처음에 교도소에 신입이 들어오면 말이죠. 전에는 불 끄고 자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방장이 신입한테 야 자기야 불 좀 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예. 그럼 이 신입은 불을 끄기 위해서 밤새 내내 노력을 하지만 불을 끌 수는 없는 거예요. 그게 구치소에나 교도소에서 불을 끄지 않는 것과 관련된 일화들이 전에 내려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구치소에나 교정시설에서는 원래 안 끈다. 소등하게 예. 하지 않죠. 또 하나가 춥고 차가운 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온열이 다 깔려 있는데 난방을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난방 틀 시기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뭐 따뜻했으니까 뭐 예. 최근까지 뭐 그 난방 틀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 얘기할 때 뭐 부터 일주일 전부터 난방을 시작했다고 법무부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추운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추우면은 옷을 좀 더 껴입고 하는데 더운 게 이제 참기 어려운데 저렇게 얘기 MU 그룹에서 통해서 자꾸 인권 침해받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잖아요. 그랬죠. 사실상 뭐 재판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이런 거는 그 정치화의 좀 일환 아니냐.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뭐 지금 우리가 알려진 변호인들은 뭐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은 예. 뭐 해외에도 또 뭐 그 뭐 같이 활동한 탄핵 반대하신 분들이 활동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뭐 정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도 그렇죠. 있는 거고.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. 저는 예.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하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인권을 가뜩이나 우리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외국 사람들은 구속 6개월이면은 무조건 일단은 풀어주고 재판해야 되는데 구속 영장 연기했다, 연장했다. 이거 자체도 외국에서는 또 인권 탄압으로 또 볼 수 있고 자세히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우리 국위나 예. 나라의 명예가 좀 손상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. 사실 저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저렇게 있는 것처럼 보통 그 수용자들은 0.3평 신문지 예. 한 두 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방이 3.2평 한 10배 정도 크기 큰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외국에서 얘기 나오니까 저런 게 참 안타깝다. 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는 내가 뭐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외국까지 동원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안 좋게 저는 봅니다.